그러면 이제 시금치를 무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시금치도 이렇게 줄기가 길어가지고 시금치 키가 커서 줄기를 생으로 만졌을 때는 말캉말캉해서 안 질길 것 같은데 이렇게 삶아서 줄기를 먹어보니까 약간 질긴 면이 있어요. 그래서 요즘에는 하나같이 다 질깁니다. 원래 시금치는 키 작아갖고 조그매갖고 찬바람 부는 겨울에 먹어야 맛있거든요. 일단 제 나름대로 잘게 썬다고 썰었습니다. 그러면 얘도 아주 소금을 안 넣으면 너무 또 맛이 없으니까 얘도 1/2스푼으로 절반만. 이건 적입니다. 맛소금. 집에 맛소금이 많아가지고 맛소금을 사용했습니다. 자, 들기름을 한 숟갈 듬뿍 담았습니다. 이렇게 뭐 반찬 한 가지를 하려면 거의 뭐 반나절은 시간을 하여튼 잡아야 됩니다. 시장 가서 사가지고 와서 다듬어가지고 삶아가지고 또 씻어가지고 썰어서 또 이렇게 양념해서 부치려면 깨소금을 시금치는 좀 양이 비듬나물보다 많아서 한 숟갈을 넣습니다. 그럼 이제 부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도 비빔밥에 넣어서 먹으려고 합니다. 여기 도라지 볶은 거하고, 고사리 볶은 거하고, 비듬나물하고, 시금치하고, 넣어서 비벼 먹을 겁니다. 그냥 또, 무 사다가 생채 담은 게또다 먹어서 생채도 담아야 될것 같습니다. 먹을 게 마땅치 않을 때 저희는 비빔밥을 자주 해 먹거든요. 들기름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. 양념은 맛소금하고 들기름하고 참깨. 세 가지만 들어갔어요. 먹어볼게요. 얘는 아주 딱 좋습니다. 삼삼하니. 밥 반찬으로 하기에는 싱겁다. 이 정도로 간을 했습니다. 삼삼하게. 아까 비듬나물보다 맛소금을 조금 덜 넣었습니다. 그래서 얘는 아주 삼삼하게 했기 때문에 비빔밥에 넣으면 딱 좋습니다. 반찬을 4가지 만들었어요.